이런 제품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복용하면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. 그러니까 디톡스라는 게 해독이니까 일종의 단식 비슷하게 해서 몸속의 노폐물을 제거하면서 살을 뺀다라는 이론인데, 수차례 다이어트를 반복해서 실패했던 사람이나 몸이 망가져 있는 사람이 이런 굶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몸이 더 망가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다이어트입니다. 그렇다면 박혜주 씨의 현재 건강은 어떨까? 그녀의 정확한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했다. 검사 결과 체중에 비해 근육이 적은 반면 체지방은 높게 나타났고 기초대사량도 평균보다 떨어져 있었다. 또 복부 CT 결과에서는 빠른 감량 때문인지 피부가 상당히 탄력을 잃은 모습이었다. 앞으로는 같은 방법의 다이어트를 다시 하지 않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두 번째로는 이미 급격히 감소된 근육량을 회복시켜야 될 텐데요. 근력 운동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이시고 지금 이후에도 다이어트를 위해서 채식 위주로 가고 계신데 오히려 적정한 양의 육류와 그 다음에 생선과 같은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빠른 회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. 오늘도 어김없이 운동 삼매경에 빠져있는 김혜연 씨. 키 160cm, 몸무게 49kg, 허리둘레 25인치의 마른 몸이지만 그녀의 다이어트는 계속되고 있다. 자연스럽게 기준점이 연예인들 몸무게로 되니까 여기서 한 4, 5kg 정도 더 빼줬으면 좋겠고요. 뭐 허리는 네, 더 말랐으면 좋겠고요. 뭐 더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. 김현 씨는 대학교에 입학하고 문득 자신이 너무 뚱뚱하다고 느껴져 이를 악물고 다이어트를 시작했다. 이후로 지금까지 더욱더 마른 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그녀는 몸무게의 압박에서 하루도 벗어나 본 적이 없다. 제가 딱 작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은데요. 목표였던 몸무게보다는 좀 못 미쳐도 비슷하게 가서 예, 성공을 했던 것 같아요. 나름. 네. 덕분에 그녀가 10년 동안 섭렵한 다이어트만도 수십 가지. 모든 방법이 식상하게 느껴질 때쯤 레몬 디톡스 다이어트를 접하고 시도했지만 그녀는 단 3일 만에 다이어트를 중단했다. 제가 원래 좀 위가 안 좋았었는데요. 제가 한 3일 정도 먹고 이제 바로 위염 증세가 나왔고요. 그래서 또 괜찮겠지 하고 계속 먹었던 게 더 탈이 나서 바로 이제 병원을 갔고, 그리고 장에도 바로 무리가 와서 좀 예, 그 후로 좀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바로 그만두게 됐어요. 극심한 통증으로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는 레몬 디톡스 다이어트. 김혜연 씨의 위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일까? 레몬 디톡스를 했을 경우에는 과식 폭식을 안 하게 되니까 일시적으로 위 증상이 좋아진 것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은 레몬이라는 것 자체가 유산 분비를 과다시킬 수 있고 또 거기에 포함되는 고추 성분 등이 위에는 아주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 평생 운동 없이 식이요법만으로 다이어트를 해왔다는 32살의 임소율 씨. 오늘은 마음먹고 운동기구에 올랐지만 고작 5분을 넘기자 숨이 차오른다. 네, 그동안 운동은 좀 당을 쌓고 살았어요. 솔직히 조금 귀찮잖아요. 그러니까 쉽게 빼고 싶잖아요. 쉽게 단기간에. 단기간에 확 빼서 빨리 날씬해지고 싶잖아요. 그런 임소율 씨가 시도한 다이어트 중 가장 많이 체중 감량을 한 방법은 바로 한약 해독 다이어트다.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. 폭발적인 요요가 찾아왔다. 한약 다이어트 하면서 10kg 정도 빠져서 55, 56 이렇게 나가다가 그걸 다 끊고 나서 막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오니까 오히려 더 쪘어요. 처음에 제가 나갔던 몸무게보다. 그거를 이제 끊으니까요. 폭식을 하게 됐어요. 무조건 막 먹었어요. 진짜. 금식을 동반해야 하는 디톡스 다이어트. 하지만 음식 조절만으로 살을 빼던 임소율 씨에게 그것은 너무